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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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요. 네. 비봉 전망대라고 이제 양구군에서 네. 만들어 놓은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총 4층 높이에 이 비봉 전망 타워가 있고 여기에 이제 3층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4층에 전망대, 네. 5층에는 좀 갤러리. 갤러리처럼. 네, 상시 전시는 안 하고 가끔 이제 갤러리나 어떤 전시로 쓰거든요. 양구가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보이고 지금은 약간 이제 어둑해진 시간이니까 네. 야경을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야경을 보고 여기 레스토랑이 네. 약간 올인원이에요. 카페도 오. 가능하고 네. 진짜 다양한 음식을 팔아. 양식도 팔고 막 시래기 그렇죠. 시래기 관련 요리도 팔고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놀랄 텐데 네. 영국의 로얄 알버트라는 그릇이 있어요. 네. 그릇 진짜 네. 유명하고 비싼 건데 네. 여기 사장님께서 그 로얄 알버트 많이 하셔서 딱 들어가면 그릇이 쫙 이렇게 있어. 그렇지. 티포트. 그래서 홍차가 유명해요. 영국. 홍차가 또. 네. 뭔가 되게 자부심 있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양식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뭐 양구에 물론 이제 토속 음식들 네. 시래기 정식이라든지 뭐 시래원, 시래정부터 시작해서 막국수 뭐 맛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네. 양식도 이렇게 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 양식도 그렇고 파스타, 네. 피자, 함박스테이크, 시래기 관련 요리들 다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전망이 좋은 곳에 가서 먹으면서 그렇죠. 네, 전망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네, Let's go. 고고.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네, 타고 네. 타워니까 그렇죠. 와, 여기 보면 비봉 전망 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문화 공간. 여기가 이제 그 갤러리 같은 그런 거네요. 네. 여기 보면은 뭐가 잔뜩 있네요. 양구 시티 투어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기 로얄 알버트 네. 써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거는 이제 차 메뉴네요. 네, 여기 홍차, 허브차.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김성원님이 사인을 주시고 왔어요. 와, 유기농 카페.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뭐야? 여기 밥집이에요? 맞아요? 밥집 맞습니다. 밥집 맞아요? 이게 화장실 옆인데, 화장실 옆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장실. 아까 화장실 간다면서. 제가 써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한번 써보세요, 빨리. 제가 후기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래, 제가 촬영하면 안 돼요? 하늘, 네, 여기 지금 들어오면, 네, 안심식당. 코로나19 안심식당이고요. 와, 이거. 그릇. 와, 대박. 장난 아니죠. 안녕하세요. 네, 와, 그릇 장난 아니죠. 와. 너무 예쁘죠. 이게 그, 유명한, 그, 꽃그림이 들어가 있는, 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손님도 계시네요. 손님이 좀 계시네요. 손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네, 시끄럽지 않게 방해가 안 되게. 여기 메뉴가 진짜 많아요. 맞아. 보면 이거 함박스테이크죠? 네. 와 스테이크랑 목살 스테이크. 목살 스테이크도 있고 뭐 파스타도 있고 아까 보니까 시래기 정식? 여기 시래기. 여기는 네 여기는 티메뉴네요. 이렇게 피자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 네. 아까 여기 있네요. 김치 피자도 있고 시래기 피자도 있고. 이게 특이하지.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기. 네 여기 시래기 비빔밥. 네 그리고 볼케이노 치밥 그리고
소고기 알바. 야, 알찬 야채 비빔밥. 오, 이건 괜찮네요. 비건맨이요. 엔틱의 끝판왕이다. 야, 여기 진짜 엔틱한 곳에 많이 와봤지만, 와,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엔틱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주부분들이 놀러 오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와, 아, 이 분위기인데 또래도 맛있네요. 뭐가 아쉬워. 우리가 있잖아. 와, 대박이다. 와, 빠네가 나왔습니다. 네. 빠네 스케일 장난 아닙니다. 보통 이게 오픈돼서 나오거나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거에 담겨서 계속 뜨겁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와, 와우. 미쳤다. 와, 미쳤다. 배우신 분. 그렇지. 음식 사진 이렇게 찍. 와, 치즈가 장난 아니다. 형배 치즈 좋아하잖아요. 네. 치즈. 제관절을 어찌할꼬. 또 마침 여긴 또 시래기 비빔밥. 엄청 건강해 보이는 한식이 나왔거든요. 와, 이 녹그릇이죠? 네, 녹그릇에 담겨서 국과 시래기와 밥과 시래기 향이 엄청 나요. 그 서빙 하실 때부터 이게 나더라고, 냄새가. 그쵸. 야, 대박입니다. 양구 시래기로 만들었을 때. 아, 이거 수프인가 봐. 네. 자. 와, 이게 근데 너무 정성스러워서 뭔가 궁전 왕궁에 있는 그 접시로 나왔어요. 여기는 약간 경복궁에 있는 이제 왕비가 먹는 느낌이. 아, 경복궁에 있는 이제 공주가 먹는 느낌이고. 공주라고 합시다. 그렇죠. 임자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임자가 없기 때문에. 오, 나왔다. 예, 저도 지금 나왔습니다. 와.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대박. 궁전만한. 납시오. 야, 나 임자가 있어야 뭐. 이거는 볼케이노 목살 스테이크입니다. 색깔이 와, 이거 뭐죠? 이거는 소스인데. 아, 그거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거예요. 와우. 대박 사건. 대박. 와. 오, 화려한 빵이 감싸고 있네. 아래까지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빵을 자르려면 아래도 자르는 게.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동체도 빠네를 진짜 처음 먹어. 오. 오,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맛있다니. 엄마 생각나. 그러니까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진짜. 네, 이거 다 우리 아들이 해주다가 이렇게 장사한 거예요. 아~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조미료 없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네, 왜냐면 아들 외국에서 이렇게 해주고 네. 다 이렇게 가족에서 만든. 양념 제대로인데. 볼케이노 네. 목살. 유튜버. 네. 어, 그렇구나. 와. 이거 말 들리나봐. 조심해야 되겠다. 보면 소스에 이렇게 비벼주세요. 네. 저희는 기름에 튀기는 음식. 맛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먹어봐. 아들 생각나니까. 네. 우와. 맛있어. 다들 내 거 먹어보라고. 괜찮은데? 고기가 있네. 고기가 있어서 아주 시래기에 고기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우와, 이게 양식인데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눈물 나네 진짜로. 진짜 동시에 찐반응이다. 어, 대박이네. 이게 또 이게 소스의 고소함과 볼케이노 소스의 매콤한 되게 잘 어울려요. 궁극적인 맛이. 와, 짱 예쁘지. 이거 홍차예요, 홍차. 후식으로 나오는 이게 지금 홍차죠? 네, 맞아요. 이게 홍차. 요게 이제 허브? 허브? 응. 허브. 이것도 홍차. 어, 근데 홍차인데? 어, 이게 색깔이 다른데? 장미? 아, 장미. 네, 장미 8가지 무슨 좋은 블루베리? 오.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한번 따라오세요. 그냥 차에다가 이렇게? 그냥 놓고. 놓고. 어. 거기다 놓으세요. 그냥 놔. 컵 위에다가 놔. 네. 컵 위에다가 네. 이거 받침대를 놓고. 아.
와, 이 아래 이렇게 초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무슨 향? 맡아봐도 돼? 어, 이거 향 되게. 뭐야 이거? 어,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 이거 진짜 지려요. 향이 향, 진짜. 향도. 뭐야 이거 사과 같은 느낌인데? 달달하죠. 어. 맛은 어떨지. 아싸, 우리 사장님 나 제일 좋은 거 줬다. 나 동네원 한번 향 맡아볼래. 아, 나 잠깐만 한번. 나도 한번. 진짜 나는 컵이 약간 다르네. 어, 그러니까요. 제일 고급져요. 어? 비슷한데? 어, 아니 약간 비슷한데? 어, 나도. 아, 근데 여기는 뭔가 더 진해. 어, 여긴 어? 좀 진해. 진해요. 여긴 또 약간 또 다른 느낌이야. 어.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서비스로. 와, 와, 우리 짠 한번 할까? 네. 아니야. 와, 이 향이 진짜 좋다. 나 커피 마시러 왔지. 아까 먹은 그 크림이나 약간 그 기름 같은 기름기 같은 게 다 씻겨내요. 오, 맞아. 정화되는 느낌. 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정화되는 느낌. 와, 이게 차의 매력이야. 나 이런 차 처음 먹어봐. 진짜요? 네, 처음 먹어봐. 아니 보통 먹어도 네. 이렇게 진하거나 향이 남다르지 않았어. 해장되는 것 같아. 우와, 이 뭐야? 어? 뭐야, 왜 불 안 켜놨지? 어? 왜 불 안 켜놨지? 어, 불을 안 켜놔서 야경이 멋있는데? 와, 여기 야경 장난 아니야. 날개에 불이 왜 안 켜졌지? 아, 당황스럽네. 와, 여러분 여기 야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양구가 다 보이네. 와우. 와, 저기 레포츠 타운. 저 다리는 양구 정림교고요. 정림교. 저기 가운데에 지금 네. 안 보일 저거? 저쪽은 하리교고요. 하리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다리가 있어요. 저기. 아, 저기. 네, 저기 배꼽지 방송 오른쪽. 어, 그렇네. 그렇네. 저기가 비봉교예요. 비봉교. 네. 와, 여기 진짜 야경이 야경 맛집이네, 여기. 야경 지린다. 맞습니다. 가족들과 연인들이 함께 즐겨서 이거는 누구? 아, 누구래? 엔딩 요정이라며. 가족들과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어디? 비봉 전망대. 아,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나 살짝 그거야. 됐어. 팔꿈치뿌리 다 스폰 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외치는 그 사람. 비봉 전망타워였습니다. 어, 전망타워예요. 네. 많이 애용해주세요. 애용. 많이 애용해주세요.